안녕하세요. 세이브 앤 옵티미즘 산도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들은 주로 게임과 먹방, 그리고 일상에 관련된 영상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궁극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었던 컨텐츠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의공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의공학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 학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의공학은 보건과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공학은 무엇일까요? 의공학은 의학과 공학을 동시에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비중은 주로 공학에 기울어 있습니다. 즉, 공학적인 기술로 환자들이 가진 질병을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합니다. 제가 질병을 처리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의공학은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공학 하면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의수, 의료기기, 나노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공학의 분야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극히 일부 분야일 뿐입니다. 의공학은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달한 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공학은 위와 같이 분야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의공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공학의 목적은 질병의 병인과 병리생리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들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의공학자들은 자주 순수과학자와 의사 사이에서 협동하여 새로운 의학기술들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공학자들은 종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공학자는 과학자와 의사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의학용어 인체부학, 해부생리학, 화학생물, 물리, 미적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공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의학용어 인체해부학, 해부생리학, 화학, 생물, 물리, 미적분학 등을 배우고 2학년 때 공업수학, 회로이론, 디지털 시스템, 생체신호 및 시스템, 전자회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 확률 및 통계, 바이오공학, 바이오기계공학, 바이오정보전자공학 등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의료영상학, 의료기기 설계과정, 생체전자기현상, 디지털 신호처리, 영상신호처리, 의료전자시스템, 마이크로컴퓨터, 의공종합설계실험, 생체역학,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세포생물학, 의공학 논술 등을 배웁니다. 4학년 때는 의용계측, 방사선 이론 및 실험, MRI 영상학, 고급 비주얼 프로그래밍, 의광학 이론 및 실습, 조직공학 가상생체에서 생체전달이론, 동작분석 재활공학, 바이오센서공학, 생체재료, 신경공학, 바이오맴스의 응용, 의료기기 법과 윤리 등을 배웁니다. 4학년 때부터 전공이 매우 다양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 때 기본 지식을 쌓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공학자들은 학부 때 세부적인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을 갑니다. 물론 의공학자가 되는 길은 대학에서 의공학을 전공하는 것만이 답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학에서 의공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대부분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의공학 교수님들은 공학을 공부하시다 인체에 적용하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공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정말로 공학 베이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 의공학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